바로 구마모토의 대표 캐릭터 쿠마몬이 있는 쿠마몬 스퀘어입니다. 쿠마몬 스퀘어는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까맣고 동그란 몸과 발그레한 두 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죠. 쿠마몬이 언니 완전 홍보대사다, 그쵸? 쿠마모토 홍보대사? 일본에 캐릭터 엄청 많잖아. 그중에? 일본에서 캐릭터 대회했는데 1등 했어요? 어. 아 진짜요? 어. 오 데스카 그 우리나라에 완전 그거네. 그러니까 완전 여기 완전 일본 마스코트랑 마찬가지. 아 1등 했네. 사람들 진짜 좋아한대. 이게 이거잖아요. 우리 구마모토 왔는데 구마모토에서 여기 알리려고 캐릭터 만들었는데 그게 전체에서 1등을 한 거네. 일본의 1등 캐릭터인 만큼 쿠마몬의 홍보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쿠마몬이 그려져 있다 하는 상품들은 늘 날개거친 듯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라면, 쿠키와 같은 먹거리부터 육아용품, 장난감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방송 CF 출연은 물론 체조 비디오까지 발매할 정도로 쿠마몬은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자, 쿠마모토가 배출한 스타 중의 스타인 쿠마몬! 과연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존재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라가지고 질문할 게 많은데 사실 말을 못해요. 그쵸?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간단한 질문들을 했는데 어머! 오 시고토와 난데스까? 난데스까? 쿠마몬노 오 시고토와 난데스까? 이거 쿠마모토 부장? 오 부장님? 부장 소데스까? 오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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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쿠마몬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작은 현이었던 쿠마모토를 일으켜 세운 장본인입니다. 쿠마모토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쿠마모토 서프라이즈 캠페인의 마스코트로 쿠마몬이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스토리텔링으로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